와우, 꽃피는 4월에 차가 이렇게 두 대가 출고되는데 6인승입니다. 근데 완전 틀려요. 이쪽 차하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차하고 6인승, 동일한 6인승인데 완전 틀린 거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두 대 다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했는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역시 사용자의 용도를 존중하고 취향 존중,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서 구매한 글로벤 하이리무진 내부 영상 두 가지 다름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차량 GV247번 그리고 뒤에 차량은 GV28번으로 상세 내용도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차량 GV247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역시 늘 설명합니다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1열은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목쿠션만 장착되고 똑같은 내용. 이렇게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전이고요. 자, 핸들은 순정 핸들 그대로 사용했고 네온 커블도 장착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바닥 그리고 라인 매트 동일하죠. 자, 2열 쪽 바로 올라갑니다. 자,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2열에 운전석 뒤쪽은 승차 포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목쿠션이 있어서 정말 편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목쿠션은 대박.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회전 시트가 있는데 역시 회전 시트에도 한번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뒤보기, 일명 뒤보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회전 시트 착석했습니다. 서로 3열과 마주 볼 수 있는 회전 시트고요. 자,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정말이지 요트 바닥은 4세대 신형 카니발의 필수품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용을 합니다. 폐차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트원의 2열 회전 시트 특허 출원 중이죠. 아,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하고 아, 레바 하나로 전후 좌우가 이동된다고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3열 쪽도 한번 승차해 보겠습니다. 3열 쪽에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자, 2열과 3열 이렇게 공간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다. 이렇게 2열하고 3열하고 공간, 즉 조수석은 이렇게 회전 시트가 되어 있는데 조수석 시트는 완전히 앞으로 당긴 상태, 등판도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는 이런 공간이 나온다는 것도 한번 설명드리고요. 역시 햇빛이 강한데요. 자, 본 차량 특이한 컬러가 되어 있네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카드에 블랙 원단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자, 허니콤 블라인드 컬러는 뭐 아이보리 그리고 브라운 블랙 그리고 네이비 컬러도 있고 취향에 맞도록 아트원 본점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열에 앉고 2열에 넓은 공간 생기니 회전 시트의 어떤 실용성 나름 있고 여기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만 발을 딱 올려놓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누워서 앞쪽에 29인치 아트원의 자랑이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서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실시간 뉴스는 물론 원하는 콘텐츠 그리고 심지어 넷플릭스까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자체 20A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고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누워서 2시간, 3시간 정도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역시 본 차량도 3열에 목베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됩니다. 손님 오시면은 이렇게 앉아보시라고 하고 목베개도 추가 권장할 생각입니다. 자, 앞에 쪽 GV247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후속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후속 쪽에 이렇게 트렁크 오픈했고 설명드린 대로 블랙 하대에 블랙 원단 그리고 캠핑등은 실내등을 딱 중앙에 켜주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방 시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와우, 아트원 원목 옷걸이, 포도나무 원목 옷걸이인데 정말 정말 예쁩니다. 옷을 거는데 이렇게 구멍 다 있고요. 정말 예쁘고. 자, 밑에 쪽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쪽엔 요트 바닥 그리고 독립 시트 후석에서 2열이 회전된 것도 비춰드리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최고급 승용차보다 이렇게 독립 시트가 있을 경우에는 장거리 이동 시에 훨씬 더 편하다고. 그리고 후석 쪽에는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 깔끔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많은 수납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볼트 6개만 풀면 탈부착이 가능하고 역시 견고합니다. 여기에는 견고하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이후에는 3D 매트 역시 손님이 오시면 권장을 할 예정입니다. 3D 매트
딱 깔아서 출고하면은 초간단 둘둘둘 6인승 패밀리카 데일리카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GV247번 패밀리카 6인승 모두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뒤차 역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GV247번에 이어서 GV248번 영상 소개할 건데요. 본 차량도 역시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에 데일리카, 패밀리카와는 완전히 다른 황제 차박 6인승 모드인데요. 자, 1열 쪽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1열 쪽은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새들 브라운 컬러 가솔린 차량 시그니처 풀옵션이고요.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버킷이 확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장거리 운행 시 허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30mm 이상 쿠션이 들어가고 목베개가 있기 때문에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장거리 운행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1열 쪽 라인 매트,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노륨 장판도 봅니다. 선택은 자유고요. 컬팅 차수와 모노륨 매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노륨을 선택했을 거라 사려고 됩니다. 자, 2열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 쪽은 자, 앞에 차량은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으로 했는데 본 차량은 다크 브라운으로 했습니다. 자, 로우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선택은 자유고요. 역시 2열에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서 앉아보면은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버킷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역시 회전 시트도 제가 앉아보면은 이렇게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자, 본 차량은 후석에 보시면 전동 침대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보기,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의 꿈이죠. 이렇게 차박 캠핑 시에 바닷가에서 뒤보기 할 수 있고 발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만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회전 시트까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부 쪽 역시 다른 쪽에서 비춰보시면 알겠지만 앞은 샤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센터 쪽에 플라스틱, 그리고 펠리세이드 공조 자주 설명드렸죠. 에어컨 바람이 여름철 골고루 떨어지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에어 덕트 구조는 정말 아트원의 자랑이고 쉽지 않은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금형 제품이고요. 여러 개의 금형으로 조합이 돼서 잡소리가 전혀 없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하이루프 디자인과도 늘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측면 쪽에 커튼 동일합니다. 자, 앞쪽에는 블랙 컬러의 블랙 원단을 했는데 이렇게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 원단도 되어 있습니다. 열기, 햇빛,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후석에서 전동 침대 시트도 한번 시연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아주 자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는 이제는 많은 업체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적 재산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동 침대 시트 역시 시연도 해봐야 됩니다. 전동 침대 시트 시연에 앞서서 이렇게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1열 그리고 2열이 회전된 상태 언더서포트가 접혀진 전동 침대 시트 형태를 보고 있고요. 자, 2열을 앞으로 당기고 언더서포트를 올리면 당연히 1850 사이즈까지 확장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열선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220V 이렇게 오늘 하면은 220V를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있고, 본 버튼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위에 버튼은 등판 버튼, 하지만 승차 모드로 할 경우에 방석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줘야만이 승차가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등판을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등판 올리기 전에 전기장치 잠깐 비춰보겠습니다. 아트원 이렇게 무시동 히터 장착되어 있죠. 길게 누르면 무시동 히터는 바로 온이 됩니다. 그리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이죠. 앞쪽에 모니터와 열선 그리고 시가 아울렛들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 되고,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V 인입, 현재 인산철 배터리 347-100% 표기가 되어 있죠.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침대 시트 승용 모드로 변환하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출고 전 작동 여부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본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컬팅 자수가 아닌
모노륨으로 했고 다크브라운 유튜바다 했고 보시면은 TS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인증시험 합격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이 스티커가 있어야만이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됩니다. 합법적인 6인승 구조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탈 차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 자 3세대 4세대 신의 한수주 싱킹 공간 열어봤습니다. 전기장치 풀입니다. 35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용 충전기와 3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크가 이렇게 싱킹 공간에 들어 갑니다. 뚜껑은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자, 현재 무시동 히터 작동 중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 확인했고요. 다시 끌 경우에는 길게 버튼을 눌러주면은 꺼집니다. 자, 무시동 히터 사용 시 하나의 팁 드립니다. 주유 최소한 절반 이상 채워져 있어야만이 무시동 히터 쓸 수가 있고요. 기름이 주유가 바닥이 나면 무시동 히터가 중간에 꺼질 수가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의 차량이 출고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즉 6인승이지만 두 대가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 용도는 모두 다르죠. 취향도 모두 다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 구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계약 주시면 3개월 늦어도 4개월이면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거. 현재 많은 차량들이 출고되어 있는데 한 대 한 대 꼼꼼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